이제 5현구 2학기 중간고사 10번 범위 10번을 보고 자 일단은 생물이 나왔어요. 생물학이 나오면 철저하게 여기는 생물학과 관련된 것들만 나오겠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 농부가 페스티드 살충제입니다. 사용한대요. 이게 전제예요. 자, 그러면 자, 곤충의 해충할게. 해충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근데 자, 이거 봐. 하우에버 하면 주작물이 나오겠죠? 주작이 나오겠죠? 이 글의 주작이. 대의는 뭐예요? 농부입니다. 자, 멈춰 생각하지 않는 거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는다지. 아, 장기적 부작용이겠죠. 결과네. 장기적 결과는 누가 봐도 장점이겠냐? 살충제인데, 그쵸? 이렇게 해석하세요. 자, 그러면, 자, 알려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예요. 어우더우가 되고요. 커뮤니티니까, it, although it is가 생략돼요. 이 상태로 그냥, 이게 지금 although it is가 생략이 된 거. 그래서 분사구문인 거죠. 이해됐죠? although it is 생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대한, 미생물 군락이 있대요. 이 글의 주인공 아니야, 이게 지금? 이 글의 주인공이에요. 미생물 군락이 살충제를 쓰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알겠니? 여기서 따온 거야. 이 땅에는 그쵸? 땅 속에는 미생물 군락이 있어요. 그러면은 웨어가 되니까 이 웨어는 우리가 뭘로 고칠 수 있어? in, which로 고칠 수 있습니다. 뭐, 어법은 많이 낼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an endless number 하면 수없이 많은 거죠. 박테리아가 있는 거죠.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펑가이는 균이죠, 균. 알겠니? 얘네가 살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인은 뭐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쵸? 박테리아, 바이러스, 펑가이 알겠니? 얘네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쵸? 이거는 그쵸? 상황입니다.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쵸?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생태계를. 그러면은 이 대인은 또 어떻게 돼? B, V, F로 편해서 이렇게 할게요. 얘네들은 산소를 만들어내고요. 오. 또 그쵸? 분해를 한대요. 죽은 식물과 동물을 알겠니? 디스 프로세스 네모 쳐봐. 암장하고 무조건 연결돼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생성 과정 플러스 분해 과정인 거 알겠어요? 암장에서 이렇게 연결돼야 한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야 한대. 되죠? 자, 그러면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대요. 자, 그러면 진행 중입니다. 들어가. 들어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냥 쌩까고 할게요. 자, 페스티사이드는 그쵸? 살충제야, 살충제. 왜 나온지 알겠죠? 이렇게 전환되는 거 이렇게. 따라서가 지금 생략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자 몇몇 버그들을 그쵸 파괴할 수 있지만 그쵸 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살충제가 된거 있어요? 살충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살충제들은 그쵸 결국에는 죽이게 그쵸 죽이게 될 것이다. 뭘 죽여? 이로운 그쵸 미생물까지도. living in the soil. 그 토양에 살고 있나, 알겠니? 그러면, 뒤에 이 쉼표의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쉼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그 결과, 이거죠. 아니, 이거 그 결과 내고, 위치는, 그냥 이렇게, 그럼 얘네들, compromises. 그러면 and it이 되겠는 거 이거는 그럼 봐봐 쉼표에 이렇게 한번 봐봐 쉼표에 and i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ompromises가 되니까 그쵸 알겠니? 자 그러면 이 상황은 그쵸 보장한다죠. 자 그러면 자 토양의 능력이네. 자, 그러면 decompose는 뭔지 알겠죠? 분해입니다. 분해시킬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여기 라인은 여기 왜 들어간지 좀 궁금하니까 좀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황인 건지 그러면 왜 이게 왜 들었을까? 아 킬링 아 미안하다. 킬링이 이렇게 된 킬링이 아닌데 이거는 자 이거는 좀 문장이 조금 살짝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 물음표 좀 이렇게 분석하면 다시 해야 돼. 삽질 한번 했어요? 아 정확하게 나 이게 동사에 왜 동사 S가 왜 나왔는지는 궁금해요. 마이크로브스는 그렇잖아? 저거 아니? 복수형이잖아. 근데 여긴 왜 있을까? 얘네가 얘네를 분해하는 거 아니야? 뭔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왜? 벌레도 죽이지만 미생물도 죽이는데 자 이거를 보장한 타협한다? 컴프라미스 타협? 자 이거 별표 쳐봐. 상황이 타협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자 일단 이거 물음표 쳐놔. 그러면 상황이 되는 거 이시 돼야지 이거 해가지고 상황이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건 100% 자동사인 거 알겠죠? 자, 위장에서도, 내장에서도, 인간 내장에서도. 쉼표니까 웨어가 되고, 이니치가 되는 거 알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거대한, 그쵸? 군락이, 그쵸? 군락, 군집이 있는 거죠? 미생물. 존재도 마찬가지로, 둘다100% 자동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these microbes 뭐예요? 인간 내장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니까 이렇게 연결되니 안 되니? 되지. 우리 알금 소화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소화가 A가 되고 보호가 B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from은 단절시키는 거야. 단절. 알겠니? 그러면 외부 미생물을 단접, 그건 단절과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네. 그쵸? 차단해서 우리 뭐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항생제가 나옵니다. 항생제. 여기서 항생제는 뭐랑 같은 거야? 살충제. 그쵸? 살충제랑 같은 거야. 그러면, 자, to get rid of니까 제거하기 위해서지. 그러면, 자, 질병 유발 박테리아네. 박테리아를 그쵸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조건이네요. 데이는 뭐예요? 그러면 이 박테리아가 된 거죠. 그냥 효과가 있어 보여. 효과. 이게 이 효과는 뭐예요? 죽이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자 그러면은
Can do, 그쵸? 어떻게 돼? 그러면 의도치 않은, 그쵸? 파괴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항생제는, 그쵸? 항생제는 can't tell the difference면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가 되는 거니까 부작용이네. good, bad, 그쵸? 알겠니? 좋은 박테리아랑, 그쵸? 미생물 나쁜 거랑 차이를 구별할 수 없어요. 대신 앞 문장 연결되었는데, 지금. 이거랑 대신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약이 죽인다죠. 그쵸? 좋은 박테리아를. 그쵸? 반면, 뭐뭐 하는 동안에지. 이제 반면하면 돼. 파괴시키는 거죠. 파괴하는 나쁜 박테리아를. 알겠니? 이제는 원지는 박테리아가 된 거 알겠죠? 이렇게. 오케이? 박테리아 복수예요. 다시 한번 박테리아는 복수입니다. 예, 복수형, 복수형. 그쵸? 복수형이 복수형. 그 결과 어떻게 돼? 파인드 몇 형식? 5형식. 변하죠. your cell, 목적어, getting even sicker는 OC가 된거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좀 잡아줄게. find는 무조건 ing 막으세요. 불변이에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니? 뭐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ing가 돼야 돼요. 더 아파지는 거죠. 이거는 잡아야 돼요. 자, 네가 아는 것처럼, 자, 미생물을, 그쵸? 파괴하는 것, 알겠니? 미생물을 파괴하 아니라 죽이는 것도 되죠? 죽이는 것은, 자, A or B인 거 알겠죠? weather. 알겠니? weather, 무조건, weather에는, 그쵸? weather에는 or랑 같이 다녀야 돼. 여기 if 하면 안 돼. 또, 땅 속이든, 내장 속이든, 알겠죠? 죽이는 것은, 저희가 내놓죠. 일시적인 효과죠. 해결책이네. 임시 해결책은 돼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이죠. it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알겠니? 죽이는 것은, 저 문제를 몇 형식, make worse인 거 알겠죠? 5에 5C가 된 거 알겠죠? 문제를 더 악화시킨대요. 자, 그러면 드라이버 알죠? 조이는 거 알겠니? 그러면은 의도입니다. 목적이 되는 거죠. 알겠니? 조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 create control and create order의 명령이네. 그쵸? 그러면 자,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인지 모르겠죠? 명령 제한시키고요. 만드는 거네. 그쵸? 만드는 거네. 질서를. 알겠니? 그러면 자 의도가 그럼 이건 뭐야 지금? 짜자자짠 엔드업이 똑같아. 그러면 좋은 거가야 나쁜 거야? 의도예요. 의도가. 알겠니? 그러면은 more 부작용이 되는 거죠. 엔드업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면 오더를 만들겠다라는 그쵸? 질서를 만들겠다는 그 목적이 뭐야? 디스오더를 더 만드는 거 아니야? 경쟁도 아니고요. 대화도 아니고 개선도 아니고 차별은 더더욱이 아닌 거죠. 알겠니? 오더를 만들겠다는 그 목적이 결국에는 디스오더를 만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타협한다라는 건 자 내가 묻혀봐. 자 이 능력을 양보한, 그쵸? 양보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내어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compromise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내어주는 거죠. 알겠니? 다 죽여버리면, 알겠니?
보호하는 능력까지 내준다는 거 아니야? 그냥 준다는 거 뺏긴다는 거야? 뺏기는 거와 마찬가지.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요건 여기까지.